자, 여러분,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다라는 전략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때 봤던 종목군들도 점검을 해드리고 또 신규로 볼수 있을 종목들도 오늘 어떤 배팅을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커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도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지만 삼성전자 지금쯤 다시 한번 또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배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어렵죠.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여기 저기 이제 연초부터 해서 삼성전자 정말 좋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목표가도 굉장히 높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삼성전자를 뭐 투자를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수익을 제대로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대다수 분들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이 점검을 하는 종목으로 많이 돼 있죠. 예. 우리들도 많은 분들이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 내가 사든 안 사든 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주가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격권이 보통 이제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격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하나도 오르지 않은 그 지지했던 가격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6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 6만 원이라는 이 가격, 그리고 또 이 6만 원을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증권과 리포트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뭐 내년에 터널을 한다고 올해 4분기부터 주가가 좀 바닥을 칠 것이다. D램 가격. 최근에 D램 가격이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 1분기에 좀 반영이 될 텐데, 사실 가이던스를 낮춘 걸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좀 낮췄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실 환율이 좀 올라준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재고 소화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내년 2분기를 예측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현재 과매도 구간에 내려와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전 쪽,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이라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TSMC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온라인 갤럭시 언팩 파트 2 개최하고 있고, 이 신제품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크리스마스의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죠. 또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갤럭시 폴드 쪽에도 우리가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3분기 출하량 같은 경우 뭐 올해 한 23% 정도 갤럭시 Z 폴드 3하고 폴립 3가 크게 흥행을 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폴더블 폰 흥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연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일 먼저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 바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또 상승을 하기 위한 굉장히 그 오래 버팀이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 때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데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주가가 이제 D램 가격이 하락하고 노트북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쪽이 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이쪽도 좋게 보지만, 지금 반도체 부품주 이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럼 이 가격에서 떨어지면 저는 이 가격은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뭐 올라가면은 한 요 가격 정도 한 7만 한 3, 4천 원 정도 찍고
또 이건 6만 원을 향해서 내려갈 종목으로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뭐 7만 4천 원 가면 다시 내려가고 이 종목은 6만 원 가고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기존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냐면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한 번 더 떨어진 것은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 부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시총 대비했을 때 0.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나눠서 매도를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매도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가 없고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정도의 시총이 되는 기업이고 만약에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때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적인 부분 내년 1분기, 4분기보다도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올려서 8만 원 이상의 가격을 한번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져주시고 손절가를 제가 이 방송이다 보니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만 4천 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로는 8만 2천 원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 삼성전자와 같이 볼 종목으로 저는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서도 그때 2600 뭐 다이렉트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지수 280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느덧 지금 3000을 넘어서고 지수가 또 올라온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또 상승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열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시장의 반등을 예상을 하신다면 네. 삼성전자를 지금 네. 저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삼성전자를 또 선택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단기 좀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빠질 때 삼성전자는 또 안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뭐 지수 한 2% 오를 때 삼성전자만 한 3, 4% 오르면서 소외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초에도 먼저 손절정을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지수가 막 3000선을 위협할 때 오히려 그때 바닥을 잡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저가에서 모아갈 가격이지 이걸 한번 사고 떨어지면 뭐 매도하고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얘기할 종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도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우리가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을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대형주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속보가 좀 나왔어요. 네.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합참에서 공개적으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최근에 그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 남북 경협. 미나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북한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난티나 신원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NC소프트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리니지 W로 네. 이제 다시 회복을 모색을 하고 있고 지나고 나니까 노이즈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이 NC소프트도 제가 지난주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주식을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뭐 드라마 흥행하고 넷플릭스 굉장히 좀 히트를 하면서 막 상한가를 기록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또 우리 디즈니 플러스 뉴 같은 기업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리산수해주도 있고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가 오르려면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NC소프트의 리니지 W 사전 예약 자체 글로벌 사전 예약 1300만 명에 넘어가거든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NC소프트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뭐 100만 원에서 사실 50만 달을 찍었으니까 황당한 수준이라고 예. 봐야 되는데 이참에 주주와의 소통을 하면서 향후에 NC소프트가
오히려 블레이드 앤 소울을 출시하고도 10등에서 2, 3, 4등이 NC소프트 게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조정이 나왔냐. 하나의 이제 그 유저들에 대한 원성.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는 소통을 통해서 이번 리니지 W는 좀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 리니지 W는 우리가 보면은 흥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야심작이에요. 이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출시할 때 1등을 기록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 이제 10개 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해외에서 그간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만에 약 두 달 만에 MMORPG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사전 예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로 분위기 반전 노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가 저점이었는지. 네, 네 NC소프트 오늘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신규 네. 네, 차트를 한번 괜찮다. 보시면 지금 현재 62만 원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했던 이 쌍바닥 라인이 저점이었어요. 조금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게 된다면 일단 70만 원 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62만 원 초반권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고 손절가 59만 6천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굵직한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JYP 엔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대표님? JYP 엔터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그 우리 디어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 최대 주주가 SM, 2대 주주가 이제 JYP죠. 근데 여기 시가총액 가치가 5천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JYP가 또 사실 우리가 뭐 YG 하면은 뭐 블랙핑크, JYP는 스트레이키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반 판매량도 100만 명을 넘고 이 유튜브 조회수도 보면 2억뷰, 뭐 3억뷰 굉장히 높은데 높은 상황인데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음반 판매 확대했다는 성장 기대. 그러니까 JYP가 이 남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가 크게 히트하는 그런 아이돌이 없었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디어유의 IPO 몸값 가치가 5천억 넘어가서 2대 주주 JYP의 지분 가치 늘어나고 당장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엔터 게임이 굉장히 유망 섹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위메이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또 우리가 엔터주 SM, YG 엔터 중에 이제 JYP 엔터가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판단이 들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현구간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은근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JYP는 그러네.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네, 조금씩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지가 않아요. 수급적인 부분도 매우 좋다고 보여지고 지금 월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도 괜찮은 큰 흐름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급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4만 2천 원권 구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4만 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8천 원, 5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지막 종목은 좀 핵심만 네.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진홀딩스를 계속 강조를 네. 좀 해왔었죠. 네. 좀 많이 고점에서는 네. 네,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일진홀딩스를 일전에 제가 저점에서 강조하고 급등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을 잡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 일진홀딩스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도 당연히 들어가죠. 일진 하이솔루스를 가지고 있고 넥소, 이 부분은 수소 연료 전지 탱크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현대차의 넥소의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의 매출 90%가 현대차예요.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지분을 일진 다이아가 가지고 있고 일진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그리고 우리가 뭐 향후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무공해 석탄 뭐 이 부분을 줄이고 해서 탄소 배출 제로 시대로 간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분 갈케로 얽혀지지 않아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진홀딩스를 관심을 갖지 못하면 사실 타이밍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차트 보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바뀜이 끝났어요. 하루 거래량이 보통 7천원짜리가 5천만 주 넘어가면 엄청난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천억 거래를 한 이후에 손바뀜 이후에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죠.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9천 원을 충분히 넘어갈 것을 보고 있고 만 원 목표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 6,98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홀딩스까지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일진인데 잘 가지 않겠냐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